저 하나 부셔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, 그냥 제 처자식들이 못 먹고, 그냥 서운해할까봐, 남들한테 키 죽을까봐, 그게 제일 걱정이죠. 예, 어르신, 저 장사장입니다. 어르신, 그래 좀 이렇게 세좀좀 낮춰주면 안 돼요? 세좀좀 낮춰주세요. 예? 예, 알겠습니다. 무슨 얘기야, 그게? 저희 가게가 이제 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년 5월까지 계약인데, 이제 제가 겨울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. 빈소집은 얼마야? 400. 어? 400. 몇 평인데? 28평. 400이야? 네, 부가세 빼고 보니까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440. 안타깝네. 또 경리단 길에 또 명수 하나가 없어지는 건가? 저희 방송을 보신 건물주님께서 그 빙수집을 자기 건물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건물주님 좀 만나보고 싶은데 바쁘세요? 아, 예, 아닙니다. 아, 연락이 왔습니다. 연락이 와서 저 옆에 다른 골목에 사장님께서 건물 갖고 계신데 그래요? 거기에 빈 공간이 있다고 혹시 보고 마음에 들면 좋은 가격으로 가게를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냐? 좋은 가격이면 좋죠. 여기 건물주 사장님인 것 같은데? 이 건물 2층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? 아, 2층이요? 얘기 듣기로는 저희 방송 오마일로드를 보셨었다고 네. 어떻게 월세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떤지 조건을 글쎄요.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뭐 어떻게 원하시는지 무료로 이렇게 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. 제가 뭐 저도 낯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각자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요. 다르죠. 건물주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네. 또 장사하시는 분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뭐 여기 손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조화롭게 좀 맞춰 나가느냐 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제 네. 생각에는. 저희야 뭐 너무 감사하죠. 그런 연락이. 근데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또 신세지는 것 같고 그게 좀 제일 겁나요. 그래서 솔직히 여름은 안 돼요. 그냥 뭔가 다시 보증금을 투자하고 뭔가 이거 할 여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했을 이제 여기 다시 들어오라고 했었을 때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되면 그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부담스럽지. 너무 답이 없는데 일단 좋은 이렇게 연락을 주셔갖고 되게 감사드렸죠. 경리단의 매력이 이거야. 뭐 지금 제가 더운 물 따스한 물 지금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정확히 제대로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